오늘은 제주도 올레길보다 더 아름답다고 불리우는 녹산 등대길을 트레킹합니다. 여기서 택시를 좀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상당히 좀 걸어가기는 애매하거든요. 서도, 동도, 고도 세 개의 섬으로 구성된 거문도는 서도와 고도는 삼호교로 이어져 있고요. 서도와 동도는 거문대교로 연결되어 있습니다. 저기 멀리 보이는 다리가요, 거문도와의 동도와 서도를 잇는 거문대교라 합니다. 네, 거문도 대교를 좀 도착을 해가지고요, 이쪽으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. 서유가서 상당히 계단이 좀 있습니다. 등대에 가는 게 우측으로 가셔야 됩니다. 한가래 풀 뜯고 있는 염소가요, 거문도 대교가 좀 한눈에 정말 되는데요. 녹산 등대 가는 길은요, 시작과 끝이 잘 정돈된 길로서 누구나 쉽게 찾고 걸을 수가 있는 길입니다. 아, 드디어 멋진 정자가 나왔습니다. 이제 아저씨 아이스케이크 두 개. 거문도 등대로 향하는 서도 남부와 녹산 등대가 있는 서도 북부의 풍경은 사뭇 서로 다르거든요. 그 이유는 서도에 사는 초등학생 3명이 이곳에서 고구마를 구워 먹겠다고 불장난을 하다가 홀랑 태워 먹었다는 아찔하면서도 귀여운 아픈 역사가 있다고 하네요. 아까 스턴을 지나니까요, 완전히 탁 트인 초원이 나옵니다. 초원. 아, 완전 이국적인 풍경이네요. 해양공원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. 흰쥐끼라 불리는 거문도 인어는 하얀 삭결에 길고 검은 생머리를 하고 있으며 주로 달 밝은 밤이나 새벽에 나타나 절벽에 돌을 던지거나 소리를 내어 어부들을 태풍으로부터 구한다는 전설이 구전되고 있다고 합니다. 멋진 정자가 또 나왔네요. 보면 볼수록 너무나 아름다운 길입니다. 우와, 이제 야자 매트가 또 깔려있네. 드디어 녹산 등대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. 좋죠? 아, 잘 오셨어요. 녹산 등대는요, 거문도에서
가장 큰 서도에 북쪽 끝머리에 위치한 무인 등대로 아무도 찾지 않아도 다도해에 수많은 섬들을 하루도 빠짐없이 비춰주고 있다고 하네요. 이제는 오른쪽으로 내려가셔야 됩니다. 저희들이 걸어왔던 길이지만 너무너무 멀리 것이 없습니다. 이 정자에서는요 커피 한잔 마시면서 쉬었다 가시는 것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다시 한번 그리워집니다. 또 한번 와야 되겠네요. 우리가 여기서 일몰을 함께 본다면 얼마나 멋있을까요? 이거는요, 정말 뒤돌아보면 뒤돌아볼수록 너무나 멋진 길입니다. 일금포 해수욕장 입구가 하산 지점이거든요. 초원을 걷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길이고요. 바람이 불어서 너무나 좋은 길.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더 좋은 거문도 녹산 등대길을 적극 추천합니다.